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리 파일을 한글 프로그램에 삽입하고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타이포 사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 소리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생을 무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급 여기 반복이 있죠. 네, 반복을 하게 되면 네, 학생들이 이제 뜻을 쓰고 보통 이 자리 뜻 밑에다가 셀을 다섯 줄 정도 해서 단어를 쓰고 여기다가 뜻 방문하다 이렇게 뜻을 쓰고 밑에다가는 다섯 번 정도 쓰게 합니다. 손가락으로 외는 것이 손으로 외는 것이 뭐 뇌로 외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요것을 이렇게 설정하는 한글에다가 단어를 제가 일전에 나눠드렸죠. 만 몇천 개 나눠드렸었는데 그거를 소리 파일 여기서 찾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NF 요거는 Surprise. F가 들어가 있는 건 이제 female, native female, one of female 여성이고 KG는 Korean girl이에요. 한국 surprise. 예, 한국 학생이죠. 예, 어떤 것이든 골라서 surprise. 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네요. surprise. 예, 남자 목소리도 있고 다양하게 듣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라이즈를 집어넣습니다. 맞죠? 물론 크기는 조절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surprise. 게다가 여기 속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기타 옵션인가요? 어디 보자. 여기 속도가 고급 기능에서 재생 속도를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럼 좀 늦춰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생 속도를 놓쳐서 하게 되면 surprise. 네. 물론 또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너무 늦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더 빨라서 빠르게. Surprise. 네. 그래서 단어를 10번 이상씩 들어볼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지금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 저 부분 그 뭐죠? 라이브 워크쉽 이 프로그램에 이제 소리 파일을 넣는 것이 가능하던데 과연 그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나? 이 지금 한글 프로그램에 이런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좀 의미 있는 작업이라면 그 소리 파일을 라이브 워크시트에 넣어 보겠는데 별로 그 이 기능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반복하고 재생 속도를 변경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하게 이제 라이브 워크시트에서 소리 파일 재생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시면 뭐 작업은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모아놓은 13,625개의 소리 파일 이렇게 여기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제 저작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무차별로 이렇게 공개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연결 프로그램을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연결 프로그램이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다른 앱을 선택한다 해서 여기서 항상 구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열도록 MP3나 웨이브 파일 모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게다가 하나만 더 종전에 알려드렸던 그럼 소리 파일이 없을 땐 어떻게 하냐. 그 사이트가 fromtexttospeech.com이었죠. 근데 그 사이트가 지금 닫혔습니다. 문이 닫혀서 대신에 texttospeechfree.com, free.com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가령 서프라이즈 같은 거 조금 가령 선생님께서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 13,000여 개의 소리 파일에 서프라이즈가 없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내려받기 서프라이즈 여기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찾으셔서 요거였죠? 예. 용량도 작네요. 그럼 여기다가 서프라이즈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또 복사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 파일을 한글에 놓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으로 그 한글의 소리 파일을 집어넣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커서 특히 이제 하반 학생들은 발음 자체를 굉장히 하는 걸 꺼려 하거든요. 근데 한 20번 들려주니까 애들이 용기를 내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소리 파일을 한글에 삽입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